정령궁수는 요정들과 지냈던 부정민의 후예로 깊은 숲에 은거하며 제국의 복종에 한거하는 의적입니다. 이들은 활의 전문가일 뿐 아니라 다양한 정령을 부릴 수 있습니다. 정령궁수의 모든 스킬은 화살을 소모합니다. 플레이어는 늘 화살의 남은 수를 관리해야 합니다. 화살을 모두 소모하면 화살통을 다시 채워야 하는데 그동안 공격 행동을 취할 수 없습니다. 화살비는 남은 화살을 모두 쏟아붓는 강력한 스킬입니다. 하지만 곧바로 화살이 바닥나기 때문에 일정 시간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정령은 평상시 화살의 원소 속성을 부여해서 궁수의 공격력을 높여줍니다. 정령은 위급시 거인 형태로 변신해 궁수와 함께 공격하거나 또는 적을 도발해서 진영을 흩뜨릴 수 있습니다. 리니지 2터널에서 플레이어는 배경의 여러 사물과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령 궁수가 화살을 날려 사약통을 폭발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변의 사물을 잘 활용하면 전투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오크 전사들이 주술사를 지키기 위해 일제히 방패로 방어합니다. 이때 정령궁수는 깨뚫기 사격으로 오크들의 방패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